네, EBY님이 정프로 선글라스 없으면 저 눈가기 예능 같은 걸로 좀 재밌게 좀 하라고 그러시는데 눈가기 예능이 뭐예요? 이게 벌칙으로 이렇게 여기 또 테이프 붙이고 이렇게 아!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그렇게까지 여러분 꼭 저를 괴롭히셔야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지요. 아, 지금 눈가기 벌칙이라니요. 자, 하여튼 가능한 내일부터는 여러분 안 불편하시게 선글라스 꼭 챙겨 오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증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분을 모셔보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예상가 나왔죠? 네, 예상 지수는 좀 하락 출발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18포인트 정도 일단 밀려서 출발을 할것 같고요. 다시 18포인트. 2,400을 좀 이탈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이제 4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808포인트 정도에. 일단 미국이 오늘 이제 거의 막판에 옐런 재무장관 이제 발언 때문에 급락을 해서 그걸 좀 반영을 일단 오전장에는 좀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 출발은 조금 부진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요 기업들도 대부분 뭐한 마이너스 0.5% 이상씩은 좀 하락세로 어휴. 일단 지금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6% 지금 하락 출발했고요. 네이버가 마이너스 1.5%,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1% 정도 빠졌고, 하이닉스가 1.6% 정도 하락세를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좀 시총 상위 기업들은 1% 내외 정도로 일단은 좀 부진한 출발을 지금 이제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예상가 그대로 나왔네요. 지금 지수가 18.69포인트 하락해서 0.77%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수는 2,398포인트 출발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이 111개, 하락이 620개로 일단 하락 종목이 많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6.83포인트 빠져서 0.84% 비교적 좀 크게 하락을 했고, 80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하락 종목이 1,140개로 오늘은 이제 어제와 정반대로 좀 하락이 많은 그런 출발을 했고요. 오늘 일단 그럼에도 좀 출발이 좋은 기업들은 일단 그 효성 TNC가 이 스판덱스 만드는 기업이죠. 그래서 예. 중국 뭐 리오프닝 기대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3.6% 정도 좋은 출발 보였고, 그리고 장안 좋을 때 항상 이제 보험주들이 좀 움직이는데, 오늘 예. DB손해보험이 1.2% 정도 좀 올랐고, 대웅제약이 오늘 1.8% 정도 올랐고요. LS 일렉트릭 이제 전력기기 업체죠. 1.6%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넷마블이나 그 현대해상 이런 기업들이 강보합 정도 유지는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좀 네. 방어주들이 좀 버텨는 주고 있는데, 그나마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 좀 빠지고 있고,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거는 그 NC소프트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 기록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명신산업이 마이너스 2%, 솔루스 첨단 소재가 마이너스 2%, 또 SKC가 마이너스 1.6%. 그래서 2차전지 이제 그뭐 동박기업이나 관련 부품사들이 오늘 좀 부진한 출발을 오전에 보였고, 또 최근에 게임주 좋았는데 오늘 아까 맞아요. NC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어제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1.5% 정도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코스피 좀 대형 기업들 다1% 내외 정도로는 일단 좀 비슷하게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여전히 뭐 2차 전지가 좀 강한 상태인데, 에코프로비엠이 오늘도 2% 이상 야, 또 오르고 있고, 대단하다, 대단해. 시총이 이제 21.4조네요. 오늘 네. 같은 날도. 네. 그리고 에코프로가 2%. 역시 와. 뭐 같이 가는 것 같아요, 항상. 그 덕산 네오룩스가 OLED 소재주죠. 1.2% 정도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주인 안트로젠, 알테오젠이 한0.5% 이상씩은 반등하고 있고, LNF도 어제는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0.6%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내에서도 그 양극재 기업들은 좀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견조한 그런 모습인데, 이제 그 외에는 이제 거의 다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일단 메디톡스가 한 마이너스 5% 정도 빠져 어이구, 있고요. 많이 빠졌네요. 메지온이 마이너스 4%, 또 셀리버리가 마이너스 2.7%, 또 자이언트 스텝이 마이너스 2%, 그리고 펄어비스가 마이너스 2.3%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게임하고 이쪽 컨텐츠 기업들, 메타버스 관련주가 좀 빠지고 있고, 어제 반도체가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좀 반도체도 부진합니다.
두산테스나 동진세미켐, 네페스 이런 기업들이 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코스닥도 거의 다 빠지고 있고요. 여전히 그 에코프로 이 두 형제가 아직도 예, 견조한 예, 상승을 하고 있다. 예. 에코프로 이 삼형제 합치면 진짜 얼마야 지금 한 21 지금 30조는 한 35조 가까이 될 거예요. 그렇겠네. HN도 예. 있으니까. 예. HN도 오늘 굉장히 좋네요. 3% 이상 상승하고 예. 있습니다. 와. 이게 35조니까 뭐 아, 거의 네, 30, 기아차? 기아랑 또 기아보다 높네요. 네이버보다 위에 있네요. 현대차가 바로 위인데 38조니까 아, 에코프로 이제 거의 이제 현대차에 거의 근접한 네. 야, 대단합니다 진짜.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오늘 수급 상황 좀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한 151억 정도 순매도를 일단 좀 보여주고 있고 어제는 좀 많이 샀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조금 매도고 기관 투자들은 94억 정도 일단 순매수인데 오늘 외국인들은 비금속 광물 업종만 조금 매수하고 있고. 대다수 업종은 좀 매도인데 전기전자 좀 팔고 있고요. 기관들은 오늘 오전에 일단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들어와서 저가 매수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기전자, 서비스업, 비금속 광물 업종 사고 있고 유일하게 뭐 화학 업종만 일부 매도하고 있어서 사실 뭐 외국인 기관은 일단 뭐 매도나 매수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진 않고 좀 개인들도 좀 56억 사니까요. 좀 관망하는 그러니까 세 주체가 뭐 오전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는 그런 좀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나 업종으로는 역시 그 방어주인 보험주가 좀 좋은 편이고 2차 전지 여전히 양극재 좀 강하고요. 그리고 MLCC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 석유화학 기업들도 일부 아까 뭐 효성 TNC나 이수화학 같은 기업들이 오르다 보니까 네.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카지노가 좀 어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좀 올라가면서 카지노도 반등을 일부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타이어라든가 조선주도 강보합 정도. 근데 아주 강한 업종은 이렇게 눈에 띄진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리고 오늘 좀 가장 많이 빠지는 섹터는 비료인데 아마 아시겠지만 이 비료주에 카프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얘가 감사보고서 한정 판결을 어제 받았어요. 그래서 카프로? 예. 카프로가 이게 그 나일론 만드는 네. 회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카프로 락담, 나일론 원룡. 예. 그 회사로 알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감사 보고서 한정 판결 나와서 오늘 주가가 26% 아유.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이게 비료 한정이면 거래 정지 되나요? 아니 그 코스닥은 사실 상장 폐지거든요. 근데 예상 코스피라서 코스피는 제가 알기로는 관리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코스피랑 코스닥이. 그래서 지금 관리 종목으로 된 것 같아요. 지정이 됐네요. 관리 종목 지정. 근데 이게 코스닥은 바로 상장 폐지 심사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아, 해당 종목은 거래 정지 중입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뜨네요. 어, 26.47% 하락. 네, 예,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비료 섹터에 좀 약간 섹터는 그쪽에 포함이 돼 있다고. 비료 섹터에 있다고요. 그쪽에 좀 카프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근데 뭐 전체적으로 비료 섹터가 대부분 좀 오늘은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카프로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터넷 대표주들 오늘 좀 그 카카오 네이버가 1% 이상씩 좀 빠지고 있고 반도체 기업들도 오늘 어제 상당히 하이닉스가 좋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DB하이텍, SK하이닉스가 1% 이상 좀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반도체도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들은 오늘 JYP가 좀 올라가는 반면에 뭐 이 와이젠터가 좀 빠지고 CJ은행 같은 기업들이 좀 빠지면서 엔터주 전반적으로는 약간의 약세고 모바일 게임주들도 오늘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낙폭이 좀 큰 기업들은 일단 어제 강했던 컨텐츠, 반도체 이런 섹터들이 일단은 좀 또 아까 인터넷 네이버도 그렇고요. 이쪽 섹터들이 좀 비교적 시장보다는 좀 크게 네. 빠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로봇 조금 뭐 괜찮은 것 같네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데가 좀 예 다시 예 올라오네요. 네. 예. 자, 그 정도 시장 상황이고요. 리포트들을 한번 짧게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그 정원석 박상우 연구원이 요새 뭐 2차 전지 워낙 좀 센데 예. 관련된 이제 보고서를 쓰셨고 그 작년 4분기 기점으로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그 실적 추정치가 사실은 하향 조정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좀 주가가 부진하긴 했죠. 근데 이제 그 후로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던 배경은 네 가지 정도, 다섯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40조 수주 따냈고,
삼성과 GM이 이제 합작사 만든다고 했고, 그리고 소재 업체들이 그러면 더 추가 수주 받지 않을까. 거기다가 유럽의 이제 원자재법,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세부 조항이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서 좀 좋지 않을까. 이 기대감, 또 테슬라 투자자의 날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이게 이익이 아니라 이제 멀티플이 올라간 거죠. PER. PER을 급등시키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근데 이제 정원석 연구원님 의견은 이게 이제 2차 전지 업종 주가가 어쨌든 이제 너무나 방향성이나 성장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보통 2년 뒤에 실적을 주가에 선반영한대요. 예, 예. 2년 뒤 흐름을. 이를 고려하면은 비싸지가 않대요, 지금도. 25년 기준으로 배터리 셀이 29배. 물론 이제 다른 업종에 비하면 비싸긴 하지만 이 성장인 걸 감안하면 합리적이다. 그리고 양극재가 22.5배, 전해액이 13.5배 이런 수준이니까 그렇게 뭐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이투자증권에서는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데, 물론 언젠가 조정은 나온다. 뭐 영원히 오르는 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추가 업사이드 리스크가 나올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고. 예. 그 2차 전지 이제 AMPC라고 하는데 그 3월 내에 아마 조만간 발표는 할 것 같은데요. 예. AMPC랑 이게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인데, 그러니까 배터리를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만들면 거기에 따라 보조금 주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세부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한선이 만약에 없으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상한선은 이제 이거는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있을지 없을지는. 근데 만약에 없다면, 그러니까 기존 가이드라인이 배터리 셀 1kW당 35달러, 전극활 물질, 뭐 양극활 물질이나 이제 이런 극활 물질 같은 경우 비용의 10%를 세액 공제로 지급한다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예, 예. 이게 배터리 셀과 전극활 물질 기업들 이렇게 되면 기업 상한선이 만약에 없다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LG엔솔이 만약에 25년도 생산량 가정해서 이걸 적용하면 4.1조 원 혜택을 받는데요. 오호. 근데 물론 이제 합작사니까 예. 거기서 법인세 빼야죠. 그래서 20% 그런 거 다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LG엔솔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조. 근데 25년도 순이익이 3.1조니까 그러니까요. 52%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그 이익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중 그래서 이렇게 아마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 156기가와트래요. 2025년도 이 정도인데 수율이 한 85 정도 예상해서 93기가와트 생산하면 근데 4조 원 정도 받는데 이제 뭐 GM이나 이런 데랑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합작사니까. 그렇게 하면 1.6조 원 정도 혜택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건 이제 상한선이 없을 때 얘기니까 가장 최상일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LG엔솔, 삼성 SDI, SK온의 이제 주요 북미 지역 배터리 셀 공장 현설인데 네.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상한선이 없다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업사이드 리스크가 굉장히 또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두렵다라고 좀 오히려 좀 적어주셨고, 어쨌든 AMPC가 이게 적용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밸류 부담이 굉장히 낮아진대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논쟁은 있잖아요. 비싸다 뭐 이런 이제 논쟁이 있는데 이게 되면 비싸다고는 얘기가 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이게 상한선이 제시가 되면 실망감으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정원석 연구원의 이제 의견은 종합적으로 뭐냐면 이게 그걸로 인해 발생할 주가 하락폭보다는 상한선이 없을 때 주가 상승폭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배터리 셀 업체는 좀 비중을 늘리자니까 핵심은 양극재 기업들보다 배터리 셀 업체들이 주가가 못 올랐거든요. 상대적으로 그쵸. 연초 대비해서. 예. 그래서 셀 업체들 좀 비중을 늘리자라는 게 좀 마지막 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정원석 연구원. 네, 정원석 연구원 이제 계산을 해본 결과는 네네네. 굉장히 좀 파급 효과가 클 수도 있다. 근데 이번 달 안에 발표는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에 배터리 셀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죠. 다른 나라하고 경쟁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도 조금 더 네.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2차 전지 보고서니까 네. 한번 또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NH투자증권의 도현우 연구원님이 이제 오늘 보고서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좀 실질적 감산 중인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산을 한다 만다 얘기들은 굉장히 이제 엇갈리는데 일단 상당한 규모로 감산을 진행 중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일부 테스트나 부품 업체에 의하면 1분기 삼성전자 수주한 물량이 30%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산이 정상적이면은
이 수주 물량이 이렇게 줄질 않을 텐데 예. 수주 물량이 좀 줄었다는 거는 감산을 좀 시작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특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DRAM 재고가 정상이 원래 5주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21주를 넘어섰어요. 너무나 많은 거죠. 경쟁사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네. 네. 그 감산을 좀 늦게 했다면 또 늦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감산 수주 좀 확대하지 않을까.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좀 호재가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이제 NH 투자증권은 3월에는 좀 주가가 못 올라갈 걸로 예전에 전망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 또 감산 여부가 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익 전망치도 다 내려갔고 감산 여부도 수주 물량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어제 그 미국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규정 어제 예. 이제 공 기자님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예. 그게 우리나라한테 어쨌든 좀 최악은 좀 피했다라는. 최악은 예. 피했죠. 예. 그렇게 보면 최악의 규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내용이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소소하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소소하게 메모리 반도체 이제 조금 받지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 좀 나오고. 근데 이제 대부분 공통 의견이 삼성전자가 좀 공격적으로 감산을 하면 좋은데 그게 뭐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도현우 연구원님은 이 테스트 업체나 이런 업체들 수주가 확 줄었기 때문에 좀 감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SK증권의 이동근 연구원님이 오늘 아마 메디톡스가 급락하는 거 아마 이 이유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감염법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쨌든 이제 계속 심사 결정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아마 기존의 균주가 이제 검증된 업체들한테는 악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정안 내용은 보톨리눔 톡신 같은 이제 생물테러 감염법 병원체 보유 허가를 받은 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30일 이내에 병원체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예. 관리청장은 이걸로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취급자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정한 다음에 이런 기록들을 계속 이제 보존하는 걸 의무화해야 되는 건데 요게 이제 이 발의가 된 법안인데 어쨌든 이제 정리를 해 드리면 30일 이내에 해당 병원체를 반드시 질병관리청장에 제출한 다음에 이걸 이제 검사를 받겠죠. 이게 예, 예.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 기존에 병원체 제출한 거랑 이번에 제출한 게 일치하지 않으면 60일 이내에 다시 한번 이거를 재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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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또 받은 자 허가 받은 자가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이제 보유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강력한 이제 법안 중에 하나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이게 법안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이게 기업의 영업비밀, 재산적 가치인 병원체 국가관리를 이걸 강화를 해보면 기업의 연구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좀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서 일단 이번에는 조금 그 계속 더 심사를 하겠다. 결정이 좀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청은 이 의무화 개정안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생물테러 이용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기업 활동과 저해와는 전혀 무관하다. 좀 피력을 해서 계속 좀 이거는 해야 된다고 좀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국회 법안 소위에서는 이번에는 아직은 결론은 안 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균주 출처가 좀 명확했던 기업들은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해버렸고 논란이 좀 있었죠. 그 대웅제약도 이번에 소송이 졌잖아요. 그렇죠. 네. 대웅제약 휴젤 휴원스는 어제 올랐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속 심사 결정이 난 거하고. 균주가 좀 명확한 데하고 불명확한 데 그러니까 이제 균주가 명확한 데 메디톡스랑 좀 제테마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 예.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해도 균주가 명확하기 때문에 예, 예. 뭐 나쁠 게 없는데 대용제와 휴젤 휴원스 특히 이제 대용제 이번에 소송에서도 졌잖아요. 예, 예. 이 균주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예, 예. 메디톡스에 또 유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그럼 기존에 제출한 거 가지고 지금 만들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또 새로 제출을 해서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 법안이 잘 그러니까 통과가 되면은 명확한 데가 유리한데 네. 이게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명확한 데가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그러니까 이거 이게 것이...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예, 예. 이제는 진짜 균주 출처가 명확한 데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왜냐면 이제 최악의 경우 이 기업들 취소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균주 이게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네. 기존에 제출한 거랑 오 다르네. 이렇게 결론이 나 버리면 근데 그 이제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아직
결론 안 난 것 같아요. 결론이 안 났다 그러니까 네. 명확한 데가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네, 오히려. 아. 네. 근데 이제 이분 의견은 이게 추가적인 시간이 그 불명확했던 기업들한테 그걸 시간을 준 거지 기온이 명확한 기업들한테 부정적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뭐 메디톡스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좀 빠졌지만 아,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볼 필요 없다. 부정적일 것까지는 뭐가 있나 싶었는데. 네. 근데 요즘에 서로 이제 이쪽이 좀 대립각이 좀 있다 보니까 예. 시장에서 그렇게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톡스 관련된 뭐 주주분들은 좀 계속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계속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리포트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요. 시장 뭐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지금 아, 지수는 오히려 하락폭을 좀 줄인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은 거의 보합까지 왔네요. 네, 0.2% 네. 정도 마이너스인 것 같고요. 코스피도 0.5% 정도 마이너스로 아까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조금 더 네. 힘있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에코 형제들, 에코프로는 한 5% 넘게 올랐고요. 야, 와, 에코프로. 첨보, 성일하이텍 이런 데들도 좋네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갖고 계신 분들. 야, 근데 끝까지 이렇게 들고 계시기도 사실은 좀 가슴 많이 뛰시겠어요. 그죠. 포스코 케미칼도 강보합이고 역시 2차전지가 세네요. 2차전지 올해 들어서 뭐 정말 가장 돋보이고 네. 예. 탈수용 불안 2위와의 격차도 아마 엄청날 것 같아요. 업종별로 따져보면. 네. 그죠. 2차전지 업종 특히 이제 소재 쪽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영수환 이사님은 오늘은 여기서 네네. 네 보내드리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Ready? 액션. 유튜브에 공개도 하기 전에 조기 마감되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조차 할 수 없었던 3프로TV 주식 부동산 액션 스퀘어. 국내외 주식시장 분석. 기업 발굴 및 기업 분석, 가치 평가, 부동산 권리 분석, 지역 분석 및 임장, 개별 부동산 가치 평가. 이 모든 걸 내 손으로 직접 액션하는 100% 실전 훈련 프로그램 액션스쿨 2회차 모집 소식을 이번엔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박세희, 홍진채, 오윤석 전문가들의 실제 투자 프로세스를 내 손으로 직접 경험하세요. 액션스쿨은 기수제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인원이 모집되면 완전히 마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 네.